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요청사항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MBN과 공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명 씨는 선거를 도왔다는 한마디면 됐다며 폭로전의 이유를 밝혔고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검찰청 국감에 불출석하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동행명령장을 들고 가 항의했습니다. 90분 대치 끝에 동행명령장 전달은 불발된 가운데 여당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마르크 브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우려했습니다. 브리터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독대를 해달라,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 우여곡절 끝에 만난 건데 정작 면담 시간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3대 요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극적인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실제 양측은 관례와 달리 회동 성과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여권에서는 이번 만남에 성과가 없다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적지 않은 상황. 먼저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오늘 면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면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 지연된 오후 4시 54분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는 등 다급한 외교 일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소 경직된 표정이긴 했지만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면담이 이뤄진 대통령실 앞 정원인 파인그라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한 대표와 함께 10여 분 정도 걸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들이 함께 독대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정 실장의 배석하에 면담이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한 제로 콜라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면담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면담은 오후 6시 15분 끝났습니다. 80분 정도 진행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세 가지 요구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죠. 대외 활동 중단, 이른바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인데요. 모두 윤 대통령이 즉답하거나 한 번의 만남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면담은 한 대표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면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독대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오늘 면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면담 결과에 대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의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는데 아직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가 직접 결과를 설명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던 한 대표도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이어서 여야 대표의 만남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재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가 직접 한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마침 오늘 오전에 공개 제안을 했으며 또 마침 한 대표가 3시간 만에 흔쾌히 오늘 응했다고 화답을 했거든요. 시기가 참 묘하죠. 굳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그러니까 회담 몇 시간 전에 이걸 공표한 걸 두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야당 대표를 본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이재명 대표의 공개 제안 3시간 만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양자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뭐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는 말. 지난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연락해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회담 시기 등 실무 또한 두 대표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비서실장 간 조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회담 조율에 진을 빼기보다 직접 소통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한 대표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전했고,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생 주도권을 쥐고 싶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사실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가운데 두 대표가 2차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원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 관련 조금 더 자세히 뉴스 지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조금 전에 차담이 끝났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한 대표도 그렇고 이번 회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을까요? 정말 이건 예상이긴 합니다만 여권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김여사 문제 관련 합의점 도출은 지금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친윤계, 친한계 모두 이번 한 번의 만남에서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차담 전부터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여사 문제 해결을 압박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그 기류가 차담까지 이어져 한 대표의 3대 요구인 김여사 활동 중단과 의혹 해소 협조,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다, 아무런 조치도 안 내놓는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예상되는 조치 몇 개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공식적인 조치를 내놓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제2부속실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초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사 문제 다음으로 중요했던 의정 갈등 문제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점에서 합의 기대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다면 친한계가 주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상설특검으로 다시 정부를 압박할 테고 결국 김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한계 의원 대부분은 민주당은 당내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한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에도 한 대표의 리더십이 증명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입지를 넓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긴 한데요. 한 대표가 이 김여사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죠. 네. 이래서 한 대표의 차별성은 이미 국민과 당원에게는 명확하게 인식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상황이 왔을 때 이탈표가 국회 통과 저지선인 8표를 넘어설 경우 한 대표의 당내 입지는 자연스럽게 공고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한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친한계 내부에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되는 시점이 윤한 관계의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직 대통령 집권 3년 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이 갈라서는 건 공멸이라는 인식은 양측에 다 있습니다.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심이 더 안 좋아지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공개 또는 비공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을 흔쾌히 수용한 것도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입니다. 네, 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작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흡족했다고 명 씨가 전했다고도 주장했죠. 또한 명 씨가 김 여사와 무속 관련 얘기를 자주 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강 씨가 다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방어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모두 81차례 이뤄졌고 당시 윤 후보가 흡족해하는 걸 명 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공표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국민의힘은 강 씨가 명 씨의 주장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전에, 것을 들은 네,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이 먼저 알아서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인지 중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위치상? 또 강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사기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짚으며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소환된 명태균 씨가 MBN과 첫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을 공개한 이후 더 밝히겠다며 폭로전을 예고해 두 달 가까이 정가를 뒤흔들고 있지만 언론과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돕겠다고 모인다. 내가 그중 한 명으로 선거를 도왔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죄가 있다면 수사도 처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텔레그램을 언급한 최초 보도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받고 그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는 내가 감당하겠으니 텔레그램도 본 적도 없고 다 이거 가짜다. 빨리 조사해달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SOS를 계속 친 거예요. 명 씨는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자신을 두 차례 만난 게 전부고 경선 이후 만난 적 없다는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을 도왔다. 이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선이 이제 만났어요. 본선에도 계속 만났고요. 당선인 신분에서도 계속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를요? 네. 대통령도 만났고요. 거짓말인지 실제 그렇게 오다가 내려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공적 결과를 공개할까?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뭐. 명 씨는 자신의 폭로전을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실뿐이라며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를 공개할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명 씨가 처음 소환된 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김 여사 측근이 개입됐다는 보도였습니다. 보도가 지목한 측근이 바로 명태균 씨였고 명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김 여사와의 친분은 부인하지 않았죠. 이후 여권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주장하고 김 여사와의 카톡을 공개하며 두 달간 여권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는데요. 명 씨를 취재한 유호정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기자, 직접 만나본 명 씨는 어땠습니까? 네, 언론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전현직 정치인들의 뭐 사진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혹은 뭐 지난 대선과 지선의 주요 장면에 본인이 관여했거나 책사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를 제가 크로스체크해본 결과 이 명 씨가 상황을 잘 알거나 최소한 핵심 인사로부터 전해들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도 이 명 씨의 역할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 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용을 전달하고 답을 받아오고 이런 건 열심히 했거든요.
명 씨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 이 명 씨 관련 의혹들,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출석했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강 씨는 명 씨의 여론조작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대통령 보고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여론조작도 없었고 비공표 자체 조사는 보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사흘간 명 씨를 10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70% 이상을 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할애를 했지만 저 역시 딱 떨어지는 해명을 듣진 못했습니다.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다만 명 씨는 불법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뭐 오늘도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던데 지금 여권이 명 씨 입을 주시하는 건 폭로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과의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본인을 부정하면 스스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명 씨는 김 여사와의 카톡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구속을 주장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목한 바 있지만 네. 이 MBN 취재진은 사태를 키운 건 대통령실이라고 했습니다. 관망하고 너 혼자 그냥 알아서 자폭해. 저는 그런 신호를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발표한 거 봤잖아요. 사기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과 여사에게 물어봐라. 기억이 안 난다면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향한 메시지를 강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경 씨 말고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모녀인데 출석하지 않았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과 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 강행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찰의 벽에 막혀서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표결을 통해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직접 집행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막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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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인 만큼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다시 한번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처분을 두고 국감 내내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심우정 총장은 고발인의 항고가 들어오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집중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지만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져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총장 등 검사 탄핵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은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겁니다.
암묵적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공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자체가 지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 여당 의원들은 탄핵 남발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겠죠. 심 총장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수사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한군이 그것도 최정예 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이 남북 대리전이나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긴장이 이렇게 고조된 상황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북러 밀착 이후 우리 정부의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 차관은 북한군의 파병은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며 대한민국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상황에 맞는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러시아와 남겨놓은 인적 교류, 민간 문화 교류, 사회적 단체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자 조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협력은 자신들의 주권이고 제3국을 겨냥하진 않는다고요. 어쨌든 파병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 현대전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고 그럼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북러 협력은 우리의 주권이라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서 누구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인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파병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부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파병 증거를 쏟아내면서 북한군 파병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자살 드론 폭격 등 각종 현대전 기술을 북한이 습득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на початку будуть кинуті на Курщину. Безпосередньо підсилити знову ж таки дії росіян на Курщині для того, щоб вони наступали в напрямку Суджі.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KN-23과 24를 분해한 결과 서방 부품이 많이 포함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푸틴과 김정은이 부품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며 분노가 치민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던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북한이 ICBM의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미사일 총국 핵심 부대 기술자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기술적 문제점도 확인할 겸 말이죠. 또한 이번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같은 북한은 이 기술 때문에 ICBM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 ICBM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도네츠크 인근 지역 KN-23 발사장에서 포착된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가 우리 국가정보원에 발각된 미사일 기술자인데 북한 미사일 총국 산하 붉은기 중대 소속 기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붉은기 중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생산 관리를 총괄하는 미사일 총국 산하 부대로 주요 무기 실험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핵심 부대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군사 동맹 수준의 혈맹을 구축한 북한이 전쟁 지원 대가로 첨단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기권 재짐이라는 것은 대기권과 우주는 완전히 특성이 다르거든요. 안정하게 통과를 해서 핵탄두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아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의도에 예단하지 않고 동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파견이 공식 확인된다면 자신들의 ICBM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그런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소식에 우리 정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이를 재확인했는데 155mm 포탄 직접 지원과 군사요원 파견 등이 거론됩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북한의 전쟁 파병 공식화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로 드러나자 국방부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속 조치들은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155mm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을 가동하거나 포탄을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대북 정보와 전술 분야의 군사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견된 군사 요원들은 북한군 포로 신문이나 통역, 귀순 희망자 후속 조치 등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양국이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인 것이죠. 우리 정부는 안보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 특수부대 파병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도 관련 사실들을 공유하고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지상군을 파병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대북 방송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파병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도 이끌어내고요.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의 접경 지역입니다. 라디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 나옵니다. 북한의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며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실시하는 대북 방송입니다. 해당 방송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북한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등의 현지 언론 소식도 전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대 12,0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부대원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11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감시기구 출범을 비난하면서도 자국의 파병 소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정보력 과시 측면이 있고 언제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이끌려갈 수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로는 파병 사실 여부에 대해 대응할 경우 자국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남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분명히 보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약물도 음주운전도 아니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과 한 여성이 차례로 걸어갑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대기 중인 부부. 잠시 뒤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 나란히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며 여성을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놀란 남편은 황급히 차량을 쫓아갑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60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그대로 주행했는데요. 다음 신호에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큰 소리가 나길래, 퍽 소리가 나길래 여기서 일을 하다가 돌려봤는데 차가 사람을 치고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쏘고 가버렸어요.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음주나 약물 검사에는 반응이 없어 운전 부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음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현재는 없고요. 왜 정차를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건데 인도에는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두 명이 서 있었죠. 장진철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향해 언덕 아래로 내달리는 검은색 차량.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 크게 좌회전을 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차량은 좌회전이 안 되는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이곳으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회전하기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그 푸켓 차도 있고 그 다음 차도 있고 그 다음 차도에서 좌회전 나왔던 것 같은데. 차량이 돌진한 곳은 건널목 앞이었고 행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간발의 차로 차를 피했지만 70대 여성은 그대로 들이받쳐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이른바 페달 오조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일부 직원의 압수물 횡령 사건 등으로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대다수의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번엔 심정지가 온 22개월 아기를 구해낸 경찰관들의 이야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참 오늘은 79번째 경찰의 날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아이를 안은 아버지가 빠른 걸음으로 구급대원을 따라 나옵니다. 아이와 아버지는 구급차에, 어머니는 순찰차에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지난달 29일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열성 경련으로 간 거여서 근데 저희가 그게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머니는 걱정되고 막막한 마음에 두 손을 모아보지만 막힌 도로는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심장이 멈추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경찰관 두 명이 나타나 도로 위를 뛰어가며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인근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듣고 달려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길을 빨리 열어줘서 이제 아기를 빨리 병원에 이동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경찰관들이 500여 미터를 달려 길을 터준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보니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곧 두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사건이 적발돼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 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죠. 그런데 원래 입대했어야 할 공범은 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대리 입영을 위해서 현역 입대를 신청했던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입소한 20대 남성 조모 씨가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원래 입영 대상자인 20대 최모 씨 대신 입대했다가 최 씨의 자수로 들통난 겁니다. 그런데 MBN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 최 씨는 원래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대리 입영 제안을 받아들이자 조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병무청에 현역복무 희망신청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병무청은 현역복무를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조 씨가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검사를 받았는데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과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당시의 신체검사 기록과 기초적인 대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불순서 이력이 대리로 입영을 해서 한다면은 불순서 이력에게 우리가 침투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원 확인 시스템을 좀 보완할 요소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 암살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은행 세 곳을 폭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자금 조달과 관련이 됐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가자 지구에도 추가 병력을 투입해 공격을 이어가며 최소 87명이 숨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음과 함께 화염이 일더니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공격을 받은 고층 건물은 시뻘건 불빛으로 번쩍이더니 불길과 함께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무너진 건물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작전 자금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금융기관 알카레드 알하산의 지부 중 한 곳입니다. 이란 מממנת את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באמצעות שימוש במוסדות אזרחיים, אגודות ועמותות כמחסה לפעילות טרור. אנחנו נתקוף אותם במהלך הליל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공격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던 국경의 모든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네타냐후를 암살하려고 한 것의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공세 수위가 한층 강화된 모양새입니다. And we're continuing our battle with Iran's other terrorist proxies.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도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신화르 사망 이후 하마스 세력의 재결집 차단에 나섰습니다. 주택가와 난민촌에 공격이 이어졌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며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병원에도 폭격을 가하는 등 의료 지원은 물론 식량 공급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Oh my God! Oh my God! You can take this, right? And you know this is compliments of Trump, okay? Yes, thank you, Mr. President. Please don't let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서민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직접 이렇게 주문도 받고 감자도 튀겼습니다. 트럼프의 재산은 수조 원대죠. 흑인 지지율이 떨어지며 비상에 걸린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지원 유세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이제는 흑인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미셸 오바마까지 등판할 예정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는 유세장에서 한 명을 뽑아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든든한 지원자로 마침내 미셸 오바마가 등판합니다. 여성과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미셸 오바마는 오는 26일 경합주 미시간을 시작으로 유세에 투입됩니다. 남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열흘 전부터 유세에 뛰어들었고 트럼프 저격수로 거친 공격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We do not need to see what an older, loonier
Donald Trump looks like with no guardrails.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아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동참했는데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만 유세 지원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단독 플레이가 익숙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초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경쟁했던 여성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함께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에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청원 동참자에게 매일 한 명씩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Hound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people on the street, everyone you meet to say to just to register. We've got to register. President Trump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democracy. 해리스와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의 행보가 실제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웬만해선 현금을 주고 받지 않고 거지도 QR코드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결제가 휴대전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화폐 개념이 사라지고 거스름돈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단순 계산조차 힘들어하고 관광으로 온 외국인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의 작은 장터입니다. 현금만 받을 것 같은 분위기지만 QR코드로 연결되는 모바일 페이로 결제해야 합니다. 거지조차 현금 대신 QR코드로 돈을 요구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일상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긴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 휴대폰만 들고 다녀보겠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공용 자전거를 타고 인근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해 커피를 마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동네 조그만 과일 가게에서도 오직 모바일 결제만 가능하고 대형마트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장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얻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지 못한 채 휴대폰으로만 돈을 접한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화폐 단위조차 헷갈려하고 있고 단기간의 관광을 위해 중국 모바일 페이를 설치해 이용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평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스템을 통해 돈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간편결제 시스템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요즘 금방 지나갈 이 가을을 즐기려는 분들 많죠. 내일부터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는데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엔 100mm 넘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을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기 좋은 선선한 날씨가 되자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의자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오후의 여유를 즐깁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19.3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10월 중순을 넘기자 정상에 있는 나무들의 빨간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단풍 구경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의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최대 60mm 수준에 그치지만 남부지방에서는 100mm, 특히 제주는 120mm 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제법 쌀쌀한 날씨가 찾아옵니다. 비가 그친 후 24일 목요일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7도, 연천은 2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강풍이 불며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여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가을인데도 요즘 가을 전어 보기가 어렵죠.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획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어종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굴과 바지락, 조개까지 폐사해 어획량이 다 줄어든 건데 물고기와 인플레이션을 합한 이른바 피시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가을의 대명사인 전어를 찾는 손님이 드뭅니다. 고소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올해는 어획량이 줄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들어 전어 가격은 1kg 기준 지난해와 비교할 때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어는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데 올여름 해수 온도가 27도 수준으로 높아진 탓입니다. 어획량은 급감해 올 들어 8월까지 작년의 절반 남짓, 지난 10년 통틀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 5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올해는 급격히 이렇다 보니 식당에서도 전어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전어 구이의 냄새에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잖아. 근데 그런 그게 없어요. 향을 못 맡아요. 전어뿐만이 아닙니다. 평년보다 2도 이상 오른 남해에선 굴 같은 어패류의 폐사량이 급격하게 늘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굴 폐사량은 8배가 넘었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줄줄이 뛰면서 수산물발 물가 상승인 PC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공개 매수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이번 법원 판결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는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위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지분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는 건 배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사주 공개 매수를 결정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달 초 MBK가 넣은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K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법성을 다시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차례 가처분 소송을 무사히 넘긴 고려아연은 다가올 주총 표대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했던 대로 오는 23일까지 한 주당 89만 원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이어가고 호주 신재생에너지사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는 등 지분 확보에 필요한 현금 실탄을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MBK와 고려아연 모두 이들을 잡으려고.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최윤범 회장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에 육박하는 87만 7천 원까지 급반등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 때문일까요? 은행들이 금융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명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기자 M, 비기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딸의 문자를 받은 이기창 씨. 통장 사본을 보내는 등 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인데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힘들게 뭐 벌은 돈이었는데 이게 다시 또 찾으니까 좀 상당히 기뻤고요. 피해자의 편에 서갖고 이렇게 구제해 주시는 기업이 있음으로써 좀 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좀 의지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은행은 안심보상제를 통해 고객이 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피해만 입증된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5,500여 명에게 3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객들의 생계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삶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 자체가 은행에도 고스란히 이제 전가된다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지만 자율배상제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제도가 시행된 올 1월부터 8월까지 15건, 1,59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건당 평균 100만 원입니다. 은행을 통해 피싱 피해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보험사와 연계해 상품을 만들고 자사 고객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이렇게 무료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듣고 관심을 갖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무료인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아파트 사전 청약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공사비 급등으로 본 청약이 취소되는 일이 올해만 7번째 발생했습니다. 공공 땅인 시유지에서까지 본 청약이 연기될 정도라 결국 참다 못한 사전 청약 당첨자들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용지입니다. 삽도 못 든 채 잡초만 무성한데 시행사는 2년 전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최근 본 청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유로 올해만 7번째 사업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공사 원가들이 많이 올라가 크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공부지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림막이 돼 있지만 꽤 오래 방치된 땅에는 잠시 틈을 타 배추와 무가 심어져 있고 복숭아 밭이던 곳은 덩굴로 뒤덮였습니다. 이곳은 사전 청약을 받고 내년 3월 본 청약이 예정돼 있던 곳이었는데 2026년 9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지연 사유가 민간 토지 보상이나 공사비 갈등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갈등이었습니다. 시 소유인 복숭아 밭이 문제로 LH는 무상으로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부천시가 돈을 받고 팔겠다고 하자 연기된 겁니다. 분양가는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원주민과의 보상 지연이 아니라 시유지 사들이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주지 않으면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미뤄지고 옆단지는 심지어 취소가 돼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취소 단지는 지위 유지가 당연한 거고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분양가는 계속 높아져 인천 계양에선 사전 청약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부영그룹의 총수로 대한노인회를 새롭게 이끌게 된 이중근 신임 회장이 노인을 가르는 연령 기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식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노인 인구 관리 위해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의 명의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1천만 명 수준인 현재 노인 인구는 오는 2050년 2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65세가 되면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되지만 이 회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함께 정년 연장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또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안으로 요양원이 지원되는 예산비 제도를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을 병행해서 노인들이 집에서 살아가는 가닥에 손을 잡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이 회장의 발언으로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국내 최초로 아동과 미디어를 주제로 2024 미디어 역량주간을 개최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아동도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미디어 접근과 안전한 이용 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태어난 알파 세대에게 필수 역량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31년 만에 7전 4선 승제 한국시리즈에서 만난 기아와 삼성이 첫 대결을 치르고 있습니다. 31년 전엔 호랑이가 사자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영규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 기자, 광주 지역에 비 소식이 있던데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나요?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내린 비 때문에 7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이대로 취소되나 싶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전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저녁 7시 35분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기아와 삼성 팬들은 1차전을 매진시키며 경기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기아의 마지막 우승은 7년 전, 삼성이 마지막으로 정상에 오른 건 10년 전일 정도로 우승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하는 건 1993년 이후 무려 31년 만입니다. 우승에 대한 갈증이 더해진 프로야구 전통의 라이벌 간 자존심 대결에 두 팀 팬들은 무조건 우리 팀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패 신화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 신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화이팅! 이렇게. 너무 잘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에너지가 막 너무 많이 충전이 돼서 삼성 V9 화이팅!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관문은 역시 1차전입니다. 역대 42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을 잡은 팀의 우승 확률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이 확률을 둔 싸움이 막 시작된 가운데 2회 초 현재 0대0으로 두 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차전이 열리는 내일은 광주에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우천 연기 가능성이 큽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온 삼성엔 단비가, 체력에 우위가 있는 기아엔 찜찜한 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리즈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MBN 뉴스 태영규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전남과 영남,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와 남해안에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30에서 8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은 오히려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5도, 대전이 16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17도, 창원과 부산이 19도로 포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씩 웃돌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